경남 진주시 위치한 김봉레코드에서도 김봉이라는 이름으로 작곡 및 프로듀서 활동하고 있는 김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남강블루라는 제 개인적인 싱글 앨범에서는 진주의 남강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주의 야경이나 주변 도시들의 풍경이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풍경도 담아내고 그 다음에 블루라는 게 강이란 뜻도 있지만 또 슬프다라는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.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지언정 춤을 추면서 즐겁다 라는 요소를 많이 담아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재즈 베이시스트 최강문 교수님이 또 베이스로 또 참여를 또 해주셔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아노 부분이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선배 후배 이렇게 다 작업을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곡이 나왔지 않나 싶기도 하고 라이리 슬램의 장점은 약간 힙합 리듬 액션 게임이라는 게 기존에는 없었던 콘텐츠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이 되게 독특하다는 게 지금 큰 장점인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픽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이렇게 붕붕 뛰는 요게 되게 괜찮은 또 아이디어인 것 같고 게임 자체도 되게 좀 재밌었고 특히나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리듬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게임 화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게임 플레이 시에 조금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존의 리듬 액션 게임에서의 나온 판정들하고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게임이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 지금 신봉 레코드라는 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해서 스튜디오, 그 다음에 공연 기획, 그 다음에 공연 섭외 녹음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합쳐서 종합 컨텐츠로 한 개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다시 뭐 싱글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.